고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인 육류. 그러나 노화에 따른 치아 및 소화 기능의 약화로 고령자들이 취식에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품목이기도 합니다. 연구원들은 수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고령자들이 조금 더 맛있고 불편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효소를 활용한 연화 기술을 통해 물성을 조절한 고령자용 식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테스트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개발한 불고기 제품에 물성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 나오는 결과는 저희 일반 제품의 그 경도 결과 보시면 되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한 연화유의 제품의 경도를 보시면 됩니다. 끊임없는 연구로 육류 및 떡류, 견과류의 물성을 조절하는 기술 3건을 특허 출원한 이곳. 일본에서 사용 중인 효소 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효소를 활용한 연화 기술은 기존의 열로 쪄내는 증숙 방식에 비해 영양 손실도 적고 부드럽기를 균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또한 맛과 식감을 살려주고 소화도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